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제야 H님께서 큰 작업들을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2012년 총선 그러니까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2016년 총선 이어가지고 네 번째 여러분들 전수 분석이 끝난 겁니다. 2012년 총선 다음은 2017년 대선이 아마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전투표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국외 부재자 투표는 야무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2012년 총선 분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의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값입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1.41, 새누리당은 마이너스 1.17, 정상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국 분석이기 때문에 개별 지역을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외 국민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14.02, 10.61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듬뿍 넣어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확정적인 결론은 시간을 좀 두고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크게 의심하는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2012년 선거에서도 전국 차원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구나. 그것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나중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주 내놓고 사전투표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국외 부재자 투표는 물론이고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다 조작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하면서 간이 커진 것 같아요.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 계획 작업에 이름 들어가가지고 2015년까지 완비를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작 작업을 한 겁니다. 도로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도 제외 동포들의 표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갖고 놀았던 겁니다. 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2년 총선에서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정상 투표는 이것이 예. 0에서 3 정도의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아주 적은 차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내 부재자 투표는 전국에서 여러분들 얼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블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에 다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국 차원에서는 조직적인 그런 조작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거든요. 이게 하나도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항상 덕을 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선관위의 주요 인물들이 더불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플러스 14.02% 마이너스 10.61% 이런 숫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장난질을 친 겁니다. 이게 국외 부재자 투표의 현주소인 겁니다. 선거를 오래전부터 만져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송봉섭 차장은 다 알 겁니다. 한 조직에 30년 40년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지를 본인이 다 알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2012년 총선. 예. 여기 보시죠. 밑에는 여러분들 2012년 2016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더불어당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교차가 됩니다. 예.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뭐죠? 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상하죠? 예. 이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는 2012년에도 손을 댄 것 같다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2016년에는 거의 전국 차원의 국외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이때는 국외 부재자 국내 부재자라고 표현한 거죠.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이 보시게 되면은 2012년 2016년 2020년 예, 역대 선거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4%, 23%, 23%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일민 국외 부재자 투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2012년부터 시작해가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의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관위에 인맥이 완전히 특정 정당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마다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표를 받는 집단이 되냐. 이게 14.02, 23.22, 23.39 이런 작업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2년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더불당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2016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완벽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치렀던 총선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2020년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자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온 나라가 뭐죠? 사기가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가난해질 것이고 나라 결국은 외세에 뭐죠? 완전히 굴종적인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놓칠 수가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선관위가 썩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그 썩은 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도려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기를 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숫자는 사기도 모르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이거를 그 선관위 관련자들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배움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영원히 조작한 것이 남는 당을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게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겁니다. 2020년, 2017년 대선부터 한 줄 알았는데 2016년을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 관내 사전투표도 일부 했고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 했고 제외국민투표도 전국적인 차원 했는데 그래서 혹시 싶어가 2012년을 조사해보니까 아 이거는 예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0%를 한 것 같고 국내 부재자 투표도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